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야스몰입니다. 상점이 꽤 많이 있어서 아이 쇼핑하기 좋아요. 원래 물만 사서 오려고 했는데 세일 표시가 보여서 들어갔다가 득템하게 된 자켓입니다. 입어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바로 사버렸어요. 지름씨는 늘 저와 함께 하니까요. 지금 입은 거는 조금 커서 산 거는 한 사이즈 작은 걸로 샀어요. 어떤가요? 예쁜 거 같나요?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자켓인데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보시면 원래 이게 거의 10만원인데 89주년이니까 27,000원? 노트는 아닌데 봄가을에 안에 원피스에다 입어도 예쁠 것 같고 해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켓은 갈색밖에 없어서 드디어 블랙에 질렀습니다. 지금 셔틀버스를 타고 야스몰로 가는 길이에요. 제가 밖에서는 말을 하기 혼자 그래서 따로 녹음을 해요. 비행 다녀온 날은 정말 너무 요리를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오늘은 이탈리안을 시켰어요. 맥주는 두시드르프에서 온 아티드레입니다. 이게 아란친이라고 그 밥을 튀긴 거죠. 저 진짜 좋아해 이거. 그리고 짜란, 칼라마리 튀김 두 개 시켰어요. 맛있겠죠? 짠, 아이고 새로 찍었네요. 이제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먹방 영상을 봐버렸어요. 나도 떡볶이랑 순대랑 너무 먹고 싶은데 당분간 한국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저는 내일 인도 비행을 가야 돼서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이거는 저희 남자친구가 선물로 준 첫 번째 고민형이고요. 두 번째 고민형은 짜잔, 제 침대 항상 있는 두 마리의 곰인형입니다. 그럼 전 자러 갈게요. 안녕. 지금 비행 가기 전에 토스트 하나 먹고 딸기잼 하나 먹고 가려고요. 이거는 50%나 슈가를 줄인 거라고 하네요. 먹어봐야지.